유피영어 읽기 숙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것저것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고요. 자, 일단 컴퓨터 사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읽기, 뭐 리딩,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과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보면 파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종류가 하나는 구글 설문지고 하나는 구글 문서입니다. 또 자세하게 들어가서 과제 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는 여기 있고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읽기는 이렇게 문서 여기 문서라고 써 있죠. 문서와 설문지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순서는 이 문서를 먼저 여는 겁니다. 문서를 클릭했습니다. 문서를 열면 자, 이런 식으로 구글 문서가 열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문서를 여러분들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다 완료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제출을 클릭해서 숙제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일단 먼저 영어 문장 밑에 해석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문장 밑에 해석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어 문장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었는지 아닌지 선생님이 모르니까 저 읽을 때 카톡으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휴대폰을 놔두고 녹음기 기능 같은 것을 켜서 녹음을 시작한 다음에 Children grow up so fast, say adults. 좀잘안 보이면 이걸 이렇게 눌러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50, 200%좀 크게 만드는 거죠. 맞춤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Okay. Children grow up so fast, say adults. Now, researchers at a university in Italy have found out that it's true. What's the reason? The researchers believe the answer is television.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석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번역기 돌리는 거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번역기 돌리는 거 이런 거, 선생님이 크게 터치는 하지 않는데, 단, 여기에 있는 것들,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단어장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세요 하면 절대로 알아서 안 하죠. 어쨌든, 일단 모르는 단어들이나 표현 같은 것들은 잘 파악한 다음에, 번역기를 돌리더라도, grow up이 무슨 뜻이다, 말하는 거, adult가 무슨 뜻이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번역기 돌리는 실력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 adult가 무슨 뜻인지, children이 grow up 한다, so fast 하게, 엄청 빠르게, 라고, 어른들이 말한다, 이게 어른들이다, researcher가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I들이 grow up, 이렇게, 자란다, 매우 빠르게, 라고,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끝까지 다, 그러니까 녹음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에 대한 것이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끝이 나겠죠. 아까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네 과제 중에서 문서를 한 거죠. 문서. 문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끝까지 다 했다 치고 제출을 누릅니다. 오케이. 지금 계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게 되면
두 번째 설문지를 눌렀습니다. 방금 설문지. 설문지를 누르면 뭐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들 이름 쓰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몰랐는데 뭐 알게 된 것도 이거 몰랐는데 내가 사전 찾아봤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이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선생님 여기 모아놨겠죠. 중요한 것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뭐 파파고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뭐 바로바로 뭐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파고 같은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뭐 엑스페리먼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뭐 이렇게 하고 실험이구나 뭐 이런 것들 체크 표시하고요.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 하고요. 그다음에 다 하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필수 항목을 이렇게 빨간 별표가 있는 거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제출이나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총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글을 다시 읽어야 되고 문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글 읽고 문제 푸는 건데요. 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뭐좀 작긴 한데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문제, 뭐, 이건 뭐다, 뭐다, 이거 뭐,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체크, 이게 답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제출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료되겠죠. 완료되어서 과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고, 저장하고, 하고, 저장하고, 뭐, 나중에 또 돌아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이게 구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타이핑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저장 중이라고 뜨죠? 아까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뜨는군요. 예. 아까 제출을 안 눌렀으면, 이렇게 저장을,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저장 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뭔가를 변화를 줍니다. 문서에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저장 중이라고 뜨고, 그다음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가, 이거 지금 다할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 그냥 이렇게 문서를 닫아도 됩니다. 이것을.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볼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할 일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화된 것들 좀 원상 복귀 좀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독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컴퓨터 기준으로 했고요. 이런 것들은 타이핑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숙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케이.